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25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미국 시장이 유가 상승으로 하락을 했었죠.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유가도 상승하고, 고용 지표 개선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락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한 이유가 되는데요. 미국 시장은 요즘 모든 재료를 다 좋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악재로 생각 안 하고, 악재를 좋게 해석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고용지표죠. 지금처럼, 금리 인상 시점에서는 고용지표가 개선이 되면 금리가 빨라지는 게 정상이죠. 근데 고용지표가 개선되니까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아, 너무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표가 죄송합니다. 어떤 지표가 발표됐냐면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18만 7천 명이 나왔어요. 1969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있고 전쟁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불확실 속에서도 미국 경제는 회복의 자신감을 가졌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합니다. 와, 진짜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죠? 옛날 같았으면 고용지표가 개선되면 이제 금리 인상이 가팔라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죠, 보통 경우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건 딱 빼먹고, 아, 우크라이나 상황에서도 미국은 견조하구나, 그래서 주가는 상승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 신기한 케이스인데, 어쨌든 미국은 요 근래 악재를 해석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다 보면 과거에 이러든지 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한 나중에 결론은 뭐냐면 그 악재가 다시 시장에 반영이 시작되면서 주가를 끄집어 내리는, 근데 빠른 속도로 내리는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번에도 그 상황인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그 요즘 그 연은 총재들이 계속 발언이 많아요. 얼마 전에는 뭐그 샌프란시스코 에미데 데일리 이 사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뭐 제임스 블라드, 그쵸? 그 다음에 오늘은 찰스 에반스, 이 사람은 시카고 연은 총재인데요. 연준이 0.5% 금리 인상에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시장은 0.5%뭐 거의 기정 사실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올해 7회 금리 인상에 동의한다. 올해 금리 인상 진짜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왜 주가가 오를까? 금리 인상이 올해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저도 난센스예요. 경제 회복이 돼서 그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 본격화 되기 전에 물량 털기 작업 들어간 거 아닌가, 그 생각도 많이 합니다. 물론 이거는 좀더 시간을 두고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유동성이 없어지고 주가가 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유동성이 줄어들면 주가는 어렵죠. 왜냐?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시장이 올랐잖아요. 유동성 힘에 의해서 오른 시장이니 당연히 유동성이 줄어들면 안 되는 거죠. 유동성은 줄어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줄어들어요. 유동성이 줄어드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강해질 때 금리 인상한 시점이 그 미국에는 두번 있었다. 첫 번째는 1979년부터 81년에 있었고 2004년과 2006년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죠. 근데 그 당시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1979년에 10%였고요. 그 다음에 2004년에는 3%였어요. 근데 지금은 7.9%죠. 그때와 지금의 비교를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당시에는 인구도 작았고 시장에 풀린 돈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 풀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하고 그때하고는 너무 다르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예, 금리 인상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유동성이 진짜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 만약에 금리 인상했는데 인플레이션 못 잡으면 이거는 아주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완전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간다고 봐야겠죠.
근데 지금 뭐 고용지표 개선을 하는 거 보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은 안갈 수도 있죠. 스태그플레이션은. 왜냐하면 성장은 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저성장 고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어저께 국제유가가 오르면 상승했잖아요. 오늘 새벽에는 국제유가가 좀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마저도 주가 상승을 좀 도와줬다,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미국장 1% 올랐고요. 나스닥은 1.9% 올랐네요. 하루 만에 60일선으로 다시 갖다 붙이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다우는 60일선 맞고 떨어져서 5일선 붕괴했지만 다시 60일선까지 갖다 붙이는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다우는 주봉을 주로 봐야 한다. 주봉상 진짜 정말 어려운 자리거든요. 이게 뚫리면 정말 큰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미국은 큰 재료는 없어요. 아시겠지만 미국에는 큰 재료는 아직 없습니다. 큰 재료는 오는데 강해요. 깝깝한 거죠, 그렇죠? 무슨 이유일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지표가 좋아도 상황에 따라서 악재가 될수 있는데, 지금 저 금리 인상 시기는 악재가 되는데, 이거를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도 볼까요? 나스닥도 어려운 자리입니다. 주봉상으로 정말. 예, 여기가 거의 끄트머리일 확률이 높아요. 지금 20일 주선까지 거의 아직 못 왔거든요. 20주선 거의 온것 같은데, 다우도 20주선 딱 걸쳤죠. 여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 평으로 20주선 떨어지고 있는 20주선이기도 하지만 일목균형표상으로서 굉장히 쉽지가 않은 공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이제 곧 시작이 되겠죠. 확인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봉으로 60주선, 그다음에 주봉으로 20주선, 아니 그러니까 일봉으로 61선, 주봉으로 20주선, 여기까지 보통 되돌림을 돌리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싸움인데, 그게 일목균형표상으로 자리가 완전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더 확인해 보는 상황이 되겠다. 그럼 100%라는 건 없어요. 예,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기술적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는 뚫릴 수도 있고 안 뚫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지만, 대부분은 확률적으로는 어려웠다 이런 거죠. 안 뚫린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시장이 더 위로 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료가 있어야 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충분한 재료가 없다는 거죠. 그럼 다우드는 주봉에 갭 상승이라는 게 없어요. 한번 쫙 보세요. 갭 상승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요. 어디에 있냐면 28,400에 있어요. 여기 작년 2020년도 11월이 재작년 11월에 갭 상승이 하나 큰게 있어요. 여기가 얼마가 있냐면 저점이 28,900이잖아요. 28,900. 여기는 고점이 28,400, 500포인트짜리 거의 한 2%짜리의 갭 상승이 있어요. 이거를 놔두고 갔는데, 이건 다 메우게 돼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되돌림은 믿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한번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다음에 유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가도 보시면 어저께 조금 내려왔죠, 그렇죠? 112불 여기 조금 내려왔습니다. 유가 조금 내려온 것이 특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뉴스를 쭉 보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얘기 나오네요. 이거 현실성 있습니다. 네, 현실성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제가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가 역전될 수 있다. 지금 그 시카고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도 50bp 인정하잖아요. 6월 달도 50bp일 거예요. 제가 볼땐 제임스 브라더 얘기한 것이 올해 3%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3%가 돼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3%안 되면 진짜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왜냐, 우리나라에서 외인 자금이 엄청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금리가 높은 쪽으로 가지 금리 낮은 쪽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돈은 금리 높은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돈이 거의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 한국은행 총재도 바뀌죠. 이창용 뭐 내정자? 예. 뭐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대체 내용을 보니까 약간 매파 쪽으로 기울어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죠. 뚜껑 열어봐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거의 매파였어요. 옛날에 김중수 그분도 거의 매파였고, 이주열 한은총 그 이후로 이주열 한은총 8년 했죠. 근데 매파성이 강했어요. 근데 이제 세계 시장에 흔들리면서 금리 인하를 했죠. 그랬지만 이번에도 가장 빠르게 매파로 갔죠. 이번에 이창용 뭐 내정자는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금리에 대한 어떤 금융 불안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주의 단계까지 왔다고 하네요. 이유는 우크라이나하고 미국의 긴축이 그렇다 뭐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난번에 제가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난달인가
금통이 있을 때 금리 인상하는 게 맞을 거다. 그냥 해놓고 가는 게 오히려 속 편할 수 있다. 한달 만에 다시 조기 금리 인상이 나와요. 그러면은 지난달 하는 게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시간만 허비한 상황이 돼버린 거다. 뭐 이런 해석도 되는 거겠죠. 어쨌든 이 저는 조기 금리 인상을 하는 거가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 맞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처럼 한미 금리가 역전될 확률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1.65, 미국이 0.75잖아요. 0.5잖아요. 0.5에서 0.75잖아요. 그쵸? 0.5에서 0.75 사이. 그쵸? 우리나라 1.25. 그러면 얼마 차이에요? 0.75잖아요. 근데 6월달 되면은 우리 미국이 1.25가 넘어가 버려요. 1.2에서 1.5 이렇게 돼 버리거든. 우리나라 금리 인상 안 하면 무조건 금리 역전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상에 발맞춰서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 가파를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 생각도 해봐야 될것 같고요. 또 코스피 바닥론 관망론. 야, 이 주가 올라오니까 드디어 이제 바닥론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코스피가 바닥론 관망론. 바닥을 봐야 되냐, 관망을 해야 되냐. 우선 개인적으로는 관망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 제가 이제 금리 인상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이 되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도 올해 7번 우리나라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금리 인상이 되면 가계에는 부담이 돼요, 우리나라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가계에 부담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생활비를 줄여서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요즘 물론 요즘 그새 정부가 이제 들어서기 뭐 40일 전인데 조기 뭐 추경 50조 뭐 얘기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뭐또 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주식 양도소득세 뭐 이것도 뭐 없애겠다.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 쓰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있다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뭐 물론 당장에는 유동성이 조금 뭐 풀리고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금리 인상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예, 금리 인상을 이길 수는 없어요. 금리 인상은 돈을 바로바로 빨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현재 저는 이제 관망 쪽으로 보는 게 맞다. 저는 하락으로 보는데 관망도 아니고 하락으로 보는데 일단 여기 보세요. 며칠 동안 두달 동안 바닥을 형성했으니까 이제 바닥론이 나올 만해요. 그리고 계속 버티고 60일선까지 거의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닥론이라는 용어는 주가 하락이 끝나고 새로운 추세로 가는 게 바닥론 아닌가요? 그러면 바닥론이라고 하려면 정말 큰 재료가 떠야 되는데 큰 재료가 뭐가 있냐는 거죠. 금리 인상을 이길 만한 재료가 뭘까? 저는 하긴 뭐 요즘 금리 인상 해도 주가 오르니까 좋아 뭐갈수 있어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긴 시간을 두고 한번 보자는 거죠. 과거 사례부터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이길 만한 재료는 없어요. 금리 인상을 멈추고 완화를 가지 않는 한. 근데 경기가 좋았다며 고용지표 개선이 좋다면서요. 그러면 당연히 금리 인상이 더 가파라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거를 호재로 해석하는 것부터가 대단하다 뭐이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상황은 그렇다. 그러면 바닥론이 맞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저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량 8개를 준다. 특히 삼성전자 어저께 그 블록계를 나왔어요. 공신하는데 뉴스가 나왔는데 6만 전자요. 삼성전자 지금 개인들에게는 안 사거든요. 그럼 다른 종목도 만들고 왜 삼성전자 얘기하세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60조 정도예요. 그 다음에 2등이 뭐냐면 LG 엔솔인데 이게 100몇 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3위가 SK 하이닉스인데 그것도 90몇 조, 100조 요 사이에요. 그러니까 이두 개, 2등, 3등 합해도 삼성전자를 못 이겨요. 그쵸? 2등이나 삼성이 막 4, 5% 오르고 삼성전자 1% 빠지고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쵸? 금액으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전자 내려온 상태에서 주가가 좀 올라왔다고 이게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다른 것들은 뭐더 크지가 않으니까 뭐 60조, 50조 뭐 이러니까요. 점점점점 금액이 작아들거든요. 그럼 뭐 50조짜리 10개가 뭐한 2%, 3% 올라야만이 삼성전자 하나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몇십조 대 이상 되는 종목이 몇 개나 있냐고 그러나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못 가면 시장은 제한된다. 이거 하나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굉장히 많이 길어졌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잘 마감하신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